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 투자 노트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투자 기업 고르기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창 급등하고 있는 주가도 해당 기업의 경제적 실체가 드러나면 이내 상승세가 꺾이게 마련입니다.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는 기업의 주가도 주가 상승을 이끄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곧바로 추풍낙엽처럼 추락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업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동차용 안테나가 유망 사업일 때가 있었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가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타자기를 매매하고 수리하는 일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 사업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역사 속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굴러가는 공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공이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지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버핏 역시 이미 수명을 다했거나 급격히 수명을 다해가는 사업에 투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종말을 고했다고 볼 수 있는 블루칩 스탬프나 현재 슬금슬금 사라지고 있는 월드북 백과사전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들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돈을 벌 능력을 상실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언제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주식 투자는 자신이 다닐 회사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올바른 선택의 문제다. 확실한 기차에 올라타야 시간 낭비와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투자 종목을 고르는 것은 자신이 다닐 회사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장기적인 경쟁력이 부실한 기업은 좋은 실적을 내기 어렵습니다.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직원은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은 다른 회사에 비해 적고 잘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오른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항상 비용 절감의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언제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지 모릅니다. 실직의 위험도 그만큼 높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하며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갖춘 기업은 어떠할까요? 이런 회사는 대개 현금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월급도 많고 실적에 따른 연봉 인상과 보너스도 잦습니다. 게다가 경영진은 항상 풍부한 현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에 회사가 발전할 여지도 많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높은 이윤을 내는 회사,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이윤이 낮은 회사, 수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전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향하는 우등 열차이며, 후자는 황량한 시베리아 벌판으로 떠나는 완행 화물 열차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어떠한가요? 성장하기 위해 많은 자본이 필요한 사업과 많은 자본이 필요 없는 사업의 차이는 크다. 성장하는데 큰 자본이 필요 없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버핏이 구사하는 장기 보유 전략의 성공 비결입니다.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자본이 필요한 업종은 주식을 매입. 장기 보유하더라도 주식 가치는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업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5년마다 제품을 재구성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들여야 한다면 사업 규모 확대나 신사업 인수, 주식 판매 등에 지출할 돈은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한편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가외 자본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돈을 사업 규모 확대 등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결국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버핏이 제너럴 모터스나 인텔보다 리글리즈나 코카콜라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글리즈나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제품을 재구성하거나 제조 공장의 설비를 교체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들일 일이 없습니다. 대신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가 상승에 유리한 작업에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너럴 모터스나 인텔은 제품 재구성과 공장 재설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곧 경쟁 업체에게 추월당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업종을 선택하면 큰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반면 성장에 큰 자본이 필요 없는 종목을
선택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인상이 깊었던 부분은 주식 투자는 내가 다닐 회사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자가 말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같은 회사라면 받아준다면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 기업을 고른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자 말대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늘 그 기업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메리 버핏, 데이비드 클라크 저자님의 워렌 버핏 투자 노트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